샹크스 대 미호크 아직도 이거를 너무 많이 싸우는데요. 누가 이길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상 구도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분명 미호크도 탈친무의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쪽 팔 잃은 샹크스가 미호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만약 붙는다면 궁금합니다. 한번 부딪힐 수 있긴 해요. 분명히 한번 부딪힐 수 있긴 합니다. 샹크스와 미호크 부딪힐 수 있긴 합니다. 예. 아 이거 어려운데요. 근데 괜히 상황이겠습니까? 아니 괜히 여러분들 상황이겠습니까? 아 물론 뭐 미호크가 솔로잉을 해서 뭐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상황이면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부하 정도는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샹크스 빅맘 솔직히 말해서 공통점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쭉 있습니다. 시키 뺄게요. 시키 빼고 로저 빼고 좀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제 약간 좀 대해적 시대 때 해군 해적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선장들이 압도적으로 센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정상 결전에서 일단은 흰수염과 마르코의 격차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보기에는 흰수염도 그랬고 카이도우도 지금 뭐 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카이도우가 만약에 조우한테 코로 맞았으면 날라갔겠습니까? 조우 죽었어요. 내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고 샹크스 벤베크맨 같은 경우는 키자를 놓친 장면이 있죠. 그 이외에 뭐 나온 게 없고 빅맘 같은 경우는 뭐 아들도 먹는데요. 뭐 아들도 먹고 내가 보기에는 약간 징베도 질질 짜고 바지에 오줌 지금 거의 기적이 찼고요. 티치만 해도 사실상 여러분들 그 다음 시류인데 시류에요. 해군이었을 때 시류로 보면은 위에 마젤란이 있고 그 위에 뭐 중장 그 대장 후보 이 밑에 대장 후보들이 있었고 대장 원수들이 있었어. 원수들 원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점 나온 걸로 봤을 때 엄청 커요. 지금 시류가 사실상 갭이 엄청 커. 내가 보기엔 티치가 지금 이 정도에 있었다고 봤을 때 지금 티치가 이 정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티치가 그 마르코 해적단 그 작은 정상결전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혼자서 거의 털었을 거란 말이죠. 거의 내가 보기에는 혼자서 다 압살했을 거야. 시류랑 티치랑 차이가 지금 이만큼 난다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샹크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사왕인 이유는 뭔가 있을 거거든요. 팔이 잘렸을 때는 팔이 있었을 때 뭐 비슷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샹크스가 사왕이 아닌 약간 초신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칠무에 안 들어갔었으니까 아마도 초신성 중에 좀 상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 잘린 팔 때문에라도 뭔가를 좀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샹크스가 자연계 열매를 먹었다면 먹은 상태라면은 팔 하나를 자연계 열매 아오키지가 발을 만들어내듯이 발목부터 발을 만들어내듯이 자연계 열매를 먹었다면은 충분히 한쪽 팔을 복구해낼 수 있죠. 이건 인정?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오키지도 지금 발목이 나갔단 말이야. 발목이 나간 상태에서 그 얼음 능력으로 약간 이런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건 인정하잖아. 아웃키지 발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빙빙 열매를 의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열매에 따라 다르긴 하죠. 하지만 물체가 있는 악마의 열매를 먹었다면은 그렇을 수도 있긴 한데
아, 글쎄요. 미호크 대, 잠시만요. 미호크,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샹크스 미호크. 샹크스 먼저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론적으로 봤을 땐, 팔 하나 잘린 샹크스가 미호크 상대로, 아니, 예전에 비교했었었는데, 어우, 탄민초님 어서와요. 어우, 지금 리액션 못해서 미안해요. 분명히, 팔 있는 상태에서 미호크랑 비겼다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팔 잘린 상태에서는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미호크가 세야 맞는데, 지금 나온 것들과, 만화책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핵은 최강 전력은 대장이라고 했고, 분명히 지금 모든 걸 따져도 약간 미호크가 대장한테밖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시스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대장들한테. 지금 어려워요. 많이 꼬여있긴 한데, 사실상 이게 풀리려면, 미호크가 누구랑 한번, 시원하게 한번 싸워줘야 돼. 미호크도, 사실상, 이 정상 결전에서 쩌리들밖에 안 털었어요. 진짜. 그 뭐야. 루피 몇번 따라가고, 비스타랑 압도하는 모습도 아니야. 몇번 부딪히고. 어? 다이아몬드 조준한테 참견을 하는 거 막혀. 또 뭐야. 신수염한테 참견 날렸더니 다이아몬드 조지가 막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화한자의 뭐 거리를 알고 싶은데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보여준 게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여준 게 너무 없어요. 근데, 샹크스는 보여준 게 있죠. 예. 일단은 흰수염과 마다이. 진짜 칼과 창으로 마다이 했던 게 이건 팩트고요. 이거는 확실히 팩트.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 뭐 카이도우를 신세계에서 막았다. 근데 상처를 얻었다는 거는 싸우지가 않았단 소린데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 그냥 샹크스의 능력이 초인계라면은 기절기절 열매다. 태양색의 패기도 센건 맞는데 기절기절 열매여서 약간 카이도우가 약간 일본어로 하면은 약간 어린아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카이도우가 약간 어린애 멘탈이었을 때 약간 좀뭐 털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여러분들 막어좀막 떠드는 썰이긴 해요. 기절기절 열매란 말이 있어. 기절기절 열매 스턴맨. 아 진짜 폐양색 폐기로 하긴 했는데 좀 그런 썰이 돌긴 해요. 나도 들은 거긴 한데. 그리고 많죠. 일단은 티치랑 반반 가져가는 거. 티치랑 반반. 눈 상처. 그리고 아카이누 마금. 아카이누가 거기서 이제 아카이누가 솔직히 말해서 앞에 샹크스가 있다고 해도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다 처리한 상태에서 코비한테 주먹을 그냥 잡아. 이건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카이누의 주먹을 무서워해서 코비가 기절한 게 아니라,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기절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샹크스가 엄청난 패기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기엔 기절을 한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아카이누 때문에 기절을 한게 아니라, 샹크스가 폐황색 패기, 엄청난 폐황색 패기로 나타나니까 그때 코비가 그것 때문에 기절을 한것 같아. 그 순간이거든요? 패기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맞죠. 잘 생각해봐. 그 장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가 일단 아카이누한테 뭐 사상자가 있는데 그만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장님 하면서 너 같은 해병은 필요 없다 딱 했는데 코비가 그 순간에도 기절 안 했어요. 이 순간에 분명히 딱이 모자를 쓰고 눈 감고 진지 짜면서 난 이제 죽었다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칼이 팍 막히면서 기절을 합니다. 막히면서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샹크스의 패기 때문에 기절한 게 맞아. 아무리 봐도 샹크스의 패기 때문에 기절한 게 맞는 것 같아. Will you join us?